자, 네이버 카페 하이보이님께서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50만 원짜리 컴퓨터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목적은 코인 단타, 롤, 피파, 그 다음에 중고 부품은 사용해도 되고, 지금 컴퓨터는 없고, 원룸에 살고 있는데, 단체 인터넷 사용 중, 그 다음에 코인 매매를 주로 할 거고, 듀얼 모니터 사용할 예정. 이제 코인 하려면 또 듀얼 모니터로 봐야 제대로 좀할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렉안 걸리는 걸로 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특가 컴퓨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3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라이젠 5 5600G가 들어간 컴퓨터랑, 그거는 이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돈을 쓰고 50만 원대 라이젠 5 5600이랑 RX 6600 조합으로 갈 수가 있죠. 물론 성능은 당연히 비쌀수록 더 좋은데, 하이포이님께서는 일단 가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라이젠 5 5600G 컴퓨터를 추천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요 글에 댓글로 질문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 그 이야기는 뭐야? 이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상태예요. 3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젠 5 5600G를 구입하신다면, 요즘은 뭐 5500T로 바뀌었죠. 성능은 똑같아. 뭐 어쨌든 간에 메모리는 꼭 16기가로 올려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내장 그래픽 카드가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8기가 메모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메모리를 16기가로 꼭 올려야 그래픽 카드 성능이 제대로 나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 자, 그리고 코인 단타 롤은 이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피파도 할 만해요. 자, 피파도 다른 데 후기 보면 보세요. 5600G 내장 그래픽으로 피파 가능할까요? 후기 보면은 잘 돌아갑니다. FHD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 플레이 잘했어요. 전부 다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피파도 굉장히 잘 되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면 솔직히 사용 목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걸 근데 이제 가성비로 접근해야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게임 나중에 또 자기가 하다 보니까 오버워치도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다른 게임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좀 실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 모델도 상당히 괜찮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코인에 돈 벌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도 되고,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가 뭐 GTX 1070 정도 되는 거 중고로 달아주면 굉장히 괜찮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라이젠 5 5600이랑 RX 6600 들어간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54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뭐 50만 원 후반대, 60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성능은 굉장히 좋죠. 라이젠 5 5600에 메모리 16기가, 그래픽 카드가 RX 6600, SSD 512기가, 그다음에 파워 500짜리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게임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 그래픽 카드 성능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구글에서 GTX 1080이랑 RX 6600으로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서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차이가 3%밖에 차이 안 나. GTX 1080이면 지금도 써도 문제 없는 굉장히 고성능인데, RX 6600도 이거랑 거의 대등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RX 6600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다. 가성비 뛰어난 그래픽 카드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예산이 초과되잖아. 예산이 5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보다 10만 원더 써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난 진짜 50만 원 이내로 사야 된다고 하신다면, 아까 그 30만 원대 5600G가 들어간 컴퓨터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이 컴퓨터를 중고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데, 중고나라도 괜찮고, 5600, 6600 검색을 하면 컴퓨터 본체가 나오는데, 가격대가 여기도 보시면 49만 8천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50만원짜리도 있고, 예약 중이죠. 50만원인가 예약 중이고, 요 밑에 47만원짜리도 있었고.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중고로 5600 플러스 RX 6600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죠. 물론 제가 웬만하면은 중고 컴퓨터, 당근 컴퓨터 추천하지 않지만, 지금 50만 원 이내면 특가 컴퓨터 구입하더라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모델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50만 원 이내로
5600 플러스 RX 6600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롤 피파는 당연하고 뭐 배틀그라운드까지 FHD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하면 사제 쿨러 달아주고 그래픽카드 RTX 4060으로 업그레이드 해줘도 되고 메모리도 올릴 수 있고 SSD도 올릴 수 있고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꽤 많이 열려 있죠. 물론 CPU 업그레이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고. 주의할 점은 이제 파워가 500짜리 파워라 RTX 4060까지는 괜찮은데 RTX 4060 넘어가면은 파워도 같이 교체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500짜리 파워로 구입한다면 그냥 RTX 4060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구입하시면은 성능상은 전혀 문제 없고 중고긴 하지만 50만원 이내로 굉장히 렉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0만원짜리 컴퓨터 선택도 제가 유튜브에 설문조사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 5600G 내장 그래픽 들어간 게 30만원대 정도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게, 5600 플러스 RX 6600. 새 거는 이제 50만원 초과라서 못 사니까. 중고 당근 컴퓨터로 45에서 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조금 돈더 주고 58만원에서 65만원 정도 하는 5600 플러스 RX 6600 특가 컴퓨터 세개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 동네 컴퓨터 마진 28만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는데, 8대 2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업자도 먹고 살아야지 AS 편하고 그 정도는 해주자가 19% 나왔고, 그다음에 28만원이면 너무 심하다. 그냥 새 컴퓨터 사면 낫다고 하는 게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대 2면은 그래도 20%면 무시할 정도의 비율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AS 편하고 나는 이 정도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또 컴퓨터 판매하는 분들 먹고 사니까. 뭐 각자 자기 직업 사정에 맞게 자기 뭐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무조건 특가 컴퓨터로 갑니다. 뭐돈 없으면 어떡해, 내가 직접 다 해야지 뭐,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언제든 컴퓨터 관련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